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곤니치와, 와타시와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따지아하오, 워스 징잉뚜어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진보스 봉주 저시르 도토르 김즈 기드리지앙 카페즈 물디링게즈 올라 솔 도토르 김즈 게드리엘 까날드 카페 물디링게즈 오이즈 메노메 도토르 김즈 기드리지앙 까날지 카페 무찌링게즈 차오 솔 도토 김즈 게 제스제스에 운 까날드 카페 물디링게즈 Добрый утро. Это доктор Кимчи, который ведет много язычный канал в кафе. Hello, even доктор Кимчи. The Iron Mouse Freegans Cafe канал Петрайвт.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글로벌 209문의 챕터 6, 6장 숙박업소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56강 빈방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의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원어민으로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部屋ありますか?部屋ありますか?部屋ありますか? 有空房间吗?有空房间吗?有空房间吗? У вас есть свободный номер? У вас есть свободный номер? У вас есть свободный номер?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럼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는 subject로서 주어로서 얻는 이 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로서 동사하다, 뭐뭐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로 목적으로 을을 직접 목적어 do와 뭐뭐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as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법적인 용어를 염두에 두시고 빈방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빈방 있습니까? 했을 때 여기서 빈방이 S가 되겠습니다. 있습니까가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Do we have a room available? 했을 때 U가 여기는 또 S가 되고 Have가 V가 되고 A room available이 O가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한국어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room 방이 있습니까? available 이용 가능하니죠. 이용 가능한 방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로 보겠습니다. 해야 아리마스카 해야 아리마스카 해야를 일단 주어로 보겠습니다. 아리마스카 동사 그래서 방이 있습니까? 해야 아리마스카 방이 있습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를 보겠습니다. 요콩팡지엠마 에스 여기서 주어 유가 또 설명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있습니까? 라는 거니까 여기서 요우가 V가 되었고 요콩팡지엠마가 O가 되겠습니다. 마는 의문을 만드는 뒤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콩 방지엠마 했을 때 빈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방이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우바스 예스지. 우바스 예스지가 there is 되어라 해서 무엇이 있다 라는 의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is 뭐뭐가 있다. 존재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다. 동사. 그 다음 보면은 스바보드니에즈 노미르 했을 때 스바보드니 노미르가 S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바스 예스지 스바보드니에즈 노미르. 빈방이 있습니까? 존재하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어리즈 구문으로 맞춰서 이렇게 S로 스바보드니즈 노미를 S로 봤습니다. 데어리즈 대어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여기에 단수 주어가 옵니다. 그렇죠? 데어리즈 대어라 구문에서 마찬가지로 아가 오면은 뒤에 복수 주어가 오죠. 그렇죠? 복수 주어가 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내용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원인 발음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部屋 ありますか? 部屋 ありますか? 部屋 ありますか? 有空房间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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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 вас есть свободный номер? У вас есть свободный номер? У вас есть свободный номер?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Hi, お気をつけて。How the 주님 今天 we guys with bonjour. Sees, getting on buen dias, tenong bon dias, sees, buona giornata, udacno denias, yes, einen schönen Tag noch,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